오늘은 지난 시간 1강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2강 존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얘기를 좀 하죠. 지난 시간 철학,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자연 철학이라고 하고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였다. 소크라테스 소피스트부터는 인간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다. 근대로 들어와서는 코기토라고 하는 데카트 명제에 의해서 또한 인간에 대한 사고가 심화되는 것이 지혜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면서 피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했습니다. 그세 가지가 교조주의, 그리고 소극적 허무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이론과 실천이라는 것이 공동성을 가지고서 실행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바로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개념은 철학에서뿐만이 아니라 미술 사조에서도 현대 미술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죠. 개념 미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 중시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개념, 즉 키워드들, 이것들이 전부 다 개념이죠. 그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2강 존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철학에 있어서는 가장 광범위하고 심대한 철학사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의 안에 보시면 1-1에 헬라어 온에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죠. 온. 네. 오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뭐 헬라, 이거는 영어로는 이제 있다시피 빙이죠, 빙. 존재. 이걸 대문자로 쓸 때도 있는데요. 대문자로 쓸 때는 존재 자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 on이라는 말, 있음이라는 뜻이 되고요. 영어의 being인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리스어고요. 얘가 이제 나중에 가서 라틴어가 되면서 ens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ni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죠. ani. 이제 이게 ani가 부정법이에요. 영어에서는 to be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to be, 있음, 존재함 이런 뜻이. ens라는 라틴어의 그 부정법 형태는 esse입니다. 이거를 보실 거예요. 이제 철학책을 보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옆에 괄호 쳐놔놓고 원어를 변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 이런 것들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철학의 분과 중에서 이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는 분과를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그죠? 온톨로지라고 하죠. 얘는 온타, 이게 온의 복수형이에요. 플러스 로고스. 예.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히랍으로 그대로 쓰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은 말 또는 탐구, 또 이성, 비례, 측정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리들 스코트 그리스어 사전에 보면은 로고스 항목만 한한 페이지 정도 거의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타 즉 존재자들 존재 또는 존재자에 대한 말 또는 그것에 대한 탐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영어에 붙은 말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요소미사가 붙은 말들 학문에 많이 쓰이는 거죠, 그죠? 예. 뭐 화학 그러면 케미알러지 뭐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요 말의 어원이 바로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쭉 이어져서 영어에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 또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존재라는 게 얼마나 넓습니까? 존재라는 말의 외연이 얼마나 넓죠? 그게 어디서든지 다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비동사 있죠? 이것을 철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또 존재 개사라는 말로 합니다. 개사. 어디든지 들어가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비동사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죠. 뭐 있다 또는 뭐뭐 이다라는 말에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 적용이 될수 있는 단어라고 볼수 있죠. 그렇겠죠.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외연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존재라는 말입니다.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대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라고 하면은 그게 바둑이도 있고 얼룩이도 있고 흰 강아지도 있고 검은 강아지도 있죠. 그래서 그 대상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대상의 넓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라는 말은 그에 비해서 가장 좁은 내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포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속성.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으면, 고양이가 희다 하면, 흰 고양이 하면 흰이라는 말이 그 속성이 되죠. 그래서 고양이는 희다 했을 때, 흰이라는 것이 이제 속성이 됩니다. 근데 존재라는 것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존재는 무엇무엇이다? 존재는 무엇무엇이다? 존재는 여기는 의자다? 존재는 나다? 조금 이상하죠? 대신에 그런데 존재라는 말은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될수 있되 그 속성을 잘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존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희한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말, 존재론의 대상이라는 존재는 외연은 무한이며 내포는 무한소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강의안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존재는 가장 큰 외연을 가진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존재가 아닌 존재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외연을 가진 이 존재라는 개념과 반대편에 개별자들을 지칭하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대상들에 새겨진 명사들이에요. 명사들. 그리고 그 개별자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에 이름 붙여진 것이 가장 외연이 좁고 내포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옷은 얼마짜리겠죠, 그죠? 얼마다라는 속성이 있겠죠? 소속성. 그리고 또그 옷은 언제 언제 누가 나에게 선물해준 것이다라고 하는 속성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나름대로의 역사와 사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하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옷을 특징 지어주기 위해서는 무수한 서술어들, 서술형들, 속성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존재라고 하는 큰 외연을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반대되는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자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특징 지어줄 수 있는 속성들은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아지겠죠. 다들 사연들이 있고, 다들 역사들이 있는 삶을 살아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난 별로 뭐 역사도 없고 크게 뭐 심심한 삶만 살아왔다 하면은 뭐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다들 그러한 의미 함축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개별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온이라는 존재라는 말과는 달리 그것을 현대 철학으로 한번 슝 넘어와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싱귤라리티. 두부로는 싱귤라리떼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통 요즘은 특이성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이 특이성이라는 것이 바로 가장 개별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이것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최하위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가장 개별적인 것을 지칭하는 이 특이성이라는 낱말과 가장 보편적인 것을 지칭하는 온이라는 존재라는 낱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자들에게 적용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도 할수 있고요. 자, 존재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 말은 없죠. 이다, 있다. 그리고 또 개별적인 싱귤라리티, 특이성들을 지칭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들을 조합시켜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지칭하고 하는 거죠. 다시 존재로 돌아와 볼까요? 그래서 이 어원이라고 하는 게 풀어보면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외연이 상당히 넓고 내포가 굉장히 좁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러면 존재라는 말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존재론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존재론이라고 하면은 현대 철학에서는 상당히 심오하고 어렵고 그리고 난해한 분과 중에 하나로 말됩니다. 근데 사실은 고대 철학에서는 이 존재론이라고 하는 분과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최초로 존재론이라고 할 만한 것이 태어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사후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사후. 아리스토텔레스 사후에 그의 제자였던 안드로니코스라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정리하면서 자연학, 피지카라고 하는데 그 자연학을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뭔가 이상한 저작 문헌들이 있길래 살펴보았더니 자연학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저작 뭉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뭉치들에 어떤 단어를 붙여서 지칭했냐면 메타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예, 메타라는 단어를 붙여서 어떤 말을 만들어낼까요? 어떤 말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은 바로 메타 피지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현대어로 봤을 때는 메타피직스죠. 이게 바로 형이상학이라는 형이상학. 한문으로 형이상학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니시야마네라는 일본 사람이 형이상학이라는 번역어를 만들어냈고요. 인도 유럽어족에서는 이 메타피직스라는 말은 여기 메타피지카라고 하는 안드로니코스가 만들어낸 말에서부터 연유된 것이죠. 그래서 자연학이라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메타라는 것은 뒤에라는 뜻입니다. 뒤에 온 저작물들 해서 메타피지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 메타피직스 또는 메타피지카라는 학문이 무엇에 대한 설명이었냐면은 바로 온 존재 자체, 존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안드로니코스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존재? 존재라고 하는 게 뭘까?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을 한 거지. 에?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형이상학이라는 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지금 판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판본의 조대어역을 보면은 무슨 말 하는지 당최 이게 미친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예. 계속 같은 말 하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존재론이라는 분과 메타피직스로부터 비롯된 이 존재론이라는 분과는 철학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과 학문에서도 존재 자체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죠. 그래서 고대 철학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존재 또는 존재 자체, 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파르메니데스입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은 이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이라고 하고 제가 거기다가 절대적 이론론이라고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던 고대 철학자들은 대체로 파르메니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뒤로 왔을 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헬레니즘 철학에 그리고 현대에서 현대 철학자들 또 이제 존재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하이데거 이후에 나왔던 현대 철학자들 대체로 전부 다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에 대한 논의, 존재에 대한 말, 온톨로지. 이 온톨로지가 파르메니데스에게서는 왜 절대적 이론론이고 뒤에 가시면은 제가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다원론 안의 이론론, 이론론 안의 다원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왜 이게 이론론인가? 이론론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죠. 이론론, 원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원리, 원리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니즘이라고 하죠. 이론론. 어떤 원리입니까? 존재론이니까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는 하나인데 파르메에 대해서는 희한한 말을 해요. 존재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대단히 심오한 것처럼 들리는데 문법적으로는 동어 반복에 불과한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 규정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전에 파르메니데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이 원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원리는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원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탈레스 물, 아낙시메네스 공기, 그리고 뭐 사원소, 엠페도클레스. 이때 사원소는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는 네 개의 뿔이라고 하죠. 뭐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의 불.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이 이제 각각 원리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원리인데 그 지배하는 원리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한 제가 강조했던 아낙시만드로서의 뭐였죠? 아낙시만드로서의 뭐였습니까? 앞에 이론이요. 예. 앞에 이론. 이거 기억 잘 하고 계시라고 그랬는데, 그죠? 예. 앞에 이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파르메니데스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이고 자연 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대표자를 택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거다라는 거죠. 세상에 물만 있냐? 세상에 불만 있어? 세상에 뭐지? 공기만 있나? 그런 거죠. 그 물, 불, 공기, 사원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은 바로 존재라는 말밖에 없다는 거죠. 존재. 그럼 이 존재라는 것이 왜 파르메니데스에게 중요해졌느냐? 그 이전에 아낙시만드로스가 앞에 이론이라고 했을 때도 다소 추상적인 원리였어요. 이거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사춘기 지나고 교육을 많이 받고 뭔가를 배워가면서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죠?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지칭하면서 먹고 싶다 그러죠. 근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떤 사고를 하게 되죠?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데서 철학사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단계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자연 철학자들의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드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것을 들어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단계가 온 거죠. 이것이 바로 파르메니데스의 단계라고 볼수 있고, 그때 파르메니데스가 개척한 것이 바로 존재라는 단어입니다. 자, 파르메니데스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이냐면은 아주 유일한 대상, 하나뿐인 대상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유일무이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존재하고 있다 또는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만 있고 비존재, 즉 없음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존재는 있고 없으면 없다. 이것을 또 다르게 풀이를 하면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당연한 말 아닌가요? 예. 당연한 말이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것이 존재론의 핵심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라이프니츠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있는 것은 무엇이며 없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 벌써 저기 이제 생각이 저기 안드로메다 어딘가로 가고 있죠. 그죠? 예. 한번 풀이해보죠. 이게 뭐냐. 우리 일상어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죠? 또 오늘 결석하신 분은 여기 없죠. 그렇죠? 예. 이게 가장 일상화 속에서 우리가 존재냐 비존재냐를 판단하는 가름하는 기준이에요. 물리적인 시공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공간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 있고 없고가 갈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세종대왕이 있었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이번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야. 박근혜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물리적인 시공간,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뭔가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예전에 과거이고 현재라는 관점에서 있고 없고가 이제 되는 거죠. 또, 네발 달린 고양이는 있고, 그냥,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고양이는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또 있다 없다라는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구분이냐면 가능한 있음의 가능성이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얘기할 때도 바로 있다 없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는 말 속에서 이 있음과 없음을 얘기를 하는데, 문법 속에서 또는 말 속에서 얘기하는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있다는 문제가 안 돼요. 파르메니데스에게는. 없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파르메니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음, 즉 비존재죠. 없음, 비존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비존재라고 하는 것은 왜 불가능하냐면은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럼 뭔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 아니야? 과거에 있었든, 그죠? 또한 현재에 있든, 또는 지금 여기에 없든, 다른 곳에 있든, 그런 거죠. 그래서 없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사유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말로 했을 때는 뭐가 되냐면은 모순이 돼요. 없다라고 뭐가 없어?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 예전에 있었든 아니면 지금 있든 아니면 미래에 도래 안에 있음이든 다 있는 거다는 거죠. 도대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없는 상태, 나의 죽음 이후를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근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런저런 상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상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있음이죠. 예. 그와 같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뿐이고, 거기에 실속이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없음에는 실체, 본질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는 이 있음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것도 도고반복이죠. 있음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모순이 되지 않으려면 무, 비존재라고 하는 건 상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희한한 것이 파르메니데스의 저작에 보면은 끊임없이 없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 그것도 굉장히 모순되죠? 이게 왜 이럴까요? 자, 거기 봅시다. 파르메니데스에게 거기에 2에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이 파르메니데스에게 세계의 진상은 바로 일 또는 일자라고 합니다. The One 이라는 거, The One. 영화도 The One 있죠. 예전에 담배도 The One 있었는데, 원 있었죠. 담배 그 전부터 철학 용어들이 많아요. 회종, 회종 이거 있죠. 레종, 불어는 회종인데, 레종 이거 담배인데, 이것도 이제 이성이라는 뜻이 이성. 전매성에 분명히 이제 그렇다고 그러죠. 전매성에 분명히 그 뭐야 철학과 수준들이 포진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철학가들이 많이 가나 봐요. 전매성에. 철학 나오면 할 일이 없어요. 철학가 나오면. 뭐 이거 솔직한 거잖아. 그죠? 뭐할 일이 있어요. 그럼 책만 보는 거지 뭐. 일자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가 일자입니까? 파르메니데스에게는 존재가 일자입니다. 왜 일자입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상에는 존재밖에 없다. 존재만 있다라고 뜻해서 일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존재 자체가 바로 창조도 소멸도 운동도 하지 않는 부동의 것이다. 이게 이제 파르메니데스의 말인데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타자와도 불가능하다라고 써놨습니다. 요거 약간 까다롭거든요. 타자와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잠시 한번 보죠. 타자,
A의 타자 B. 영? 예. A의 타자 B. 또는 A의 타자 A 다시. 이렇게 보죠. 그럼 제일 처음 이걸 볼까요? 요렇게 A에서 A-로 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철학인문 수업을 듣기 전의 나. 철학인문 수업을 듣고 나서 보다 심오해진 나.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한다 그럽니까? 변화한다 그러죠. 변화.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파르메니데스의 말에 따르면 파르메니데스의 말에 따르면 얘하고 얘는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얘가 이렇게 있는데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거쳐가는 거냐 하면 이렇게 거쳐갈 때 not A라는 것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A가 아님을 거쳐서 A-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 바로 A-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A의 상태가 소멸하고 A-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A의 상태가 소멸하고 A-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없어지고 A-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A-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없어진다는 말이 여기 생기죠? 철학 인문을 듣기 전에 소심했던 나. 철학 인문을 듣고 난 뒤에 아주 대범해진 나. 예? 무슨 사유든지 자신 있게 하고 어떤 말인지 자신 있게 하고 철학책도 아주 쭉쭉쭉 읽어 나갈 수 있는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던 옛날의 나는 파르메니데스에 의하면 이것은 없어져야지만 새로운 대범한 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는 게 말이 되나요? 파르메니데스에게? 없다라는 게?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파르메니데스에게 여러분들 말고요. 없다. 파르메니데스에게서는 없음이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자체가 인정이 되려면은 앞에 있는 것이 뭔가가 없어지고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는 뭐가 용납이 안 되냐면 이런 변화 자체가 허용될 수가 없는 자신의 철학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화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존재라는 것이 하나만 있고 그 안에 운동이라든지 변화 같은 것이 끼어들게 되면은 일단은 뭔가 없어지고 다른 것이 생겨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용납이 안 되죠, 변화가. 근데 참 이게, 너무 일상생활과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상화되어도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생기게 되는데요. 플라톤에서부터. 그래서 한번 좀 이따 보도록 하죠. 1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파르메니데스 존재론 내용의 요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 변화는 외관이며 가상이다.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영혼하고 자기독립적인 무엇이다라고 합니다. 영혼성, 자기독립성. 이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예요. 뭐의 특징이죠? 일자, 즉 존재의 특징입니다. 영혼성, 자기독립성. 그 운동 변화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가상이다. 이러죠. 외관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사고방식 자체, 즉 이것을 사유의 구도라 그러는데요. 이 사유의 구도가 사실은 우리의 학문 체계 내에 속속들이 들어가 있어요. 운동 변화하는 외관 가상 너머에 영혼하고 동일성을 띠는 법칙을 찾는 것. 이게 현대 학문이에요. 예, 학문이죠. 법칙을 찾는 것. 그죠?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파르메니데스가 예전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만하지 않죠. 자, 세계에는 무수한 사물들, 성질들, 사건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궁극적인 하나의 실제, 실체로 환원 가능하다. 자, 여기서 이론론이 나옵니다. 이론론. 이론론이죠. 뭘로 환원됩니까? 궁극적인 하나의 실제, 실체. 이것이 바로 the one, 바로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론론입니다. 뭐가 없다? 없음은 없다는 거예요. 무는 없다. 다만 존재만이 있다.